세상영가 사모일심 공천 대선일로 왕보살마살 부어지에 일령불매 알식군명기계도량영정공덕 김원숙제 금경돈서 정각의 수심변증 은소원 금일불기 1565년 11월 3일 병법사문 불일금은소원 선원조조다 후진영 철산 차물물환 차가 저도 왕면부장 저 훈제 청천수제이며 일령가 기수양공 이천보부 합장전심 참내 음성 자 이것으로 부처님께 구하는 대령의식을 마치고 영가님을 살아생전에 그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은 때를 짓기 위해서 관육다로를 해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성껏 차려진 음식 가운데 음식을 뭐 영가님께서 드시는 부분도 참 좋겠고 배고픈 음식을 채우는데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영가님들한테 전하는 데 더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 영가님들이 그렇게 그 배고픔 속에서 굶주린 부분에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가님들이 그 가시할 곳으로 가시지 못하고 그렇게 그 참 헤매이면서 떠나지 못하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긴 그렇게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영가님이 가시는 자리를 광명을 놓아가지고 오늘 극락세계를 가실 수 있고 천당세계나 극락세계나 그 자유자재를 왕래할 수 있도록 그 법사 스님들이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님들이 그 금생에 그 인감을 받았을 때 그렇게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은 때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깨끗이 씻어드리는 관욕을 통해서 영가님들이 마음이 청정해져가지고 편안하게 되셔서 그렇게 또 그 뒤에 이어서 법사 스님들의 그 법문과 쭉 기울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여 장군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법을 몰라. 그러니까 항상 그 자순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참기운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참기운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면 스며들면은 아주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산 사람. 그래서 그 산 사람과 또 돌아가신 분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이제 살풀이를 해드리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성자 만월 진용 정강 정안 장마리 시원가리 제함담 이우섭인문 포방자광 성의해검 조명음노 단멸지건 당절지의 해지감문 시사반세계 자사 전하남선부조 해동대한민구 충청남도 구여군 예산면 만수로조함길 60-15번지 비암사 대연각사 청정 솔리양대연가금사 불기 1565년 12월 3일 금일 전도 발언 예자 전라남도 목보시부제 금일용가 망원부 여산우이 농영가 망자모 밀양유인 방산정주 방석회전지대 정방정석경계 전지의 남명부제 중생각세 중정 공덕주대비대원대성대자 본전지장왕 보살마살 향화존 장상영도 일관 자연후색 별내단 계제지 진분부 암세라손 향해관 고하일신 김영도 옴 바람인 나야 사바 옴 바람인 나야 사바 다 부처님과 비지미로로 남호대자 대비하신 광세연보살 대세지보살 대원본주지장보살인과 비지미력으로 금차 금일발원제자
동서 사방 조비방왕 불공제야 흥일울리인 상봉관제 구수산제 변론사비 사병일시 손율사제 강건 육군청정 진물제병 고행나 신물제담인 유용이 순율만 사형이은만용종지 대원 장인공덕으로 대한민국 국군장군 안보송일 세계병화정 지경제사이안정 국민아 코로나19 영해 예종시 소멸박근혜 전 대통령 심신 안정숙 기덕방금 일로 가는 길 세월의 진보 엄마 안줄간부서대 연각사미 사미선언 한국 불교약사형 공용문화 일전에 엄마 안불사 성지지대원 정은하금 자금일 발언제자 각각 등보채항 무죄 불보살 인가피지 매력으로 장선자의 단동로 연불자 선비연정 강경자의 한동도 주력자 업장 소멸 기도자 소원성지 인모자 서분성지 농업자 오풍년상업자 제수대동사업자 사업성지 모자자 속독생랑업자 업성지 영구자 속속계자 박복자 북도구조 불화자 속도와 시험자 문화학계 부동산 내매자 매입자 원망성지 운전자 병생안전운행수행자 마장장애영일 수밀군복무자 무사대제각기 신중수구수 만발언제자 원망성지지발언 어건도시위아분동업대중각각 등복이 각상세선망 사준 부모주고조상 최응숙대자밀설운군동 한경이 열명명과 영가 자사제조 장건이래지어중군중소 하주시조 또감별자불천내경종료수이동장강결이 열명명가 차도량내동상동아 의산우수주부목지정영인가능계수부자림이용해서호랑사기동사고전파수사 이국철차주장교영원이용살라니사일체유주모고원제불자등강 열이 열명연가 한철이상간우무간이옥 일야만사만생수함영동용강결이혈명영강제불보살님내민섭스지멸력으로 함탈상계유해지고래주생급품제낙방진견미타몽불수기 도노무생법이차인연공도파른공도 서방영토국락세계속두왕생기대원연원왕사법계무량물자등 통영어장장어매동의 보리대도량 상봉화음불보살랑몽제불대방명 소멸무량용계자 희등무량대지해돈성무상계정각 광도법계제중생이보제불막등세세상행보살도 부경원성살바냐나무마하바냐바라하니
오늘은 그 불기 1565년 11월 3일, 양력으로는 그 2021년 12월 6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얼마 있으면은 이제 2022년이 또 다가옵니다. 오늘 송점순 보살님의 그 인연으로 조상님의 천두제를 오늘 지내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또 대설이 또 이제 다가오는 상태고, 그 참 이렇게 세상이 그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참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살을 하고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 조사를 또 맞고 그 인과관계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또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대통령이 서로가 되겠다고 여당과 야당에서 대권 후보들이 지금 전국을 그 활보하고 다니면서 자기네 그 주장하는 것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그 상대를 그 비방하고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방송 매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무상한 것이고 더덥고 참 그렇게 100년, 만년, 천년을 갖다가 살다가 갈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잠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촛불 정권으로 탄생이 돼서 그 새로운 문재인 정권이 되었지만은 현직의 대통령을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나친 민주주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성이 어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온 국민을 같이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그 참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한 대통령이 나와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역사의 훗날에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건데 그 현직 대통령들을 뽑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 원치는 않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또 그 사람을 선택해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여하튼 간에 그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 훗날에 역사에 맡길 일인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지금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그게 반복되는 그런 보복 정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은 한쪽에서 정말 가슴에 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정말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지금 같은 동족이면서 38선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 그렇게 남과 북이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전쟁의 그 수용들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불안불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남한에서는 여야 간에 있어서 진보다 보수다 그렇게 사상과 이념이 다른 나는 그런 이유로 내 편이 아니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이 깊은 혼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우리 그 북한 동포들은 또 지금 핵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가운데 온 나라에서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한반도 안에 남과 북이 하루속히 38선이 제거가 돼가지고 남과 북이 그 평화스럽고 그 참 자유로운 그 평화통일이 이루어져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참 이렇게 서로가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에서는 계속 서로 간에 있어서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더 오히려 그 혼란스럽게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많아서도. 전직 대통령은 다 이성으로 가셨습니다. 저승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다시피 지금 뭐 집교하셔야 뭐 그래 임시 대통령이 말씀 김대중 씨 그리고 김영삼 씨 노무현 씨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갖다 쓰니까 다 갖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시니 그 양반은 다 두 분마저 옥쪽에 있습니다. 다 옥쪽에 있습니다. 박근혜 씨, 이명박 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오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일들을 국민이 걱정을 하고 국민이 가슴이 지금 조이면서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 그 두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석방을 시켜줌으로써 국민들이 모두가 평화적으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송점순 그 보살님께서 산성하고 그 한 7년 전에 그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금생에 또 이렇게 돌아가신 그 부모님과 또 조상님들을 오늘 그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그런 자리에 또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또 참석하신 우리 그 송원 스님과 또 우리 그 성화 스님, 그 호명 보살님께 한번 박수 한번 큰 박수 쳐주십시오. 우리 여기 스님들께서는 그 참 이제 큰 제를 지내시면서 이렇게 그 부처님 신부름꾼으로서 아주 크게 법을 피시는 분들이십니다. 산성이 올해 그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보훈처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에서 주관하는 독도지킴이 행사가 15회째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3박 4일 동안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호명보살하고 그렇게 아주 그 독도에 가서 그 빚을 내고 왔습니다.
제 부처님의 제자한 사람으로서 그 광복 75년을 맞이해가지고 참 독도가서 그렇게 그 부처님 그 신경, 반야 신경을 봉독해서 그렇게 전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 요즘 우주에 구천에 떠도는 그런 영가님들을 갖다가 좋은데 가시라고 극락왕생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호명보살님이 거기서 이제 아주 멋진 그 살풀이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를 보면은 호국불교죠. 옛날에는 그 이제 임진왜란이 그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 서산대사나 그 삼행대사나 많은 그 스님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그 많은 스님들이 승병을 그 일으켜서 나라를 또 지켰고 또 그렇게 백성을 지켰습니다. 지금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태로울 때 지혜로운 그 스님네들이 앞날을 지혜롭게 내다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조선왕조 500년을 토대로 보면은 왕 옆에는 그 이제 국사 스님들이 그렇게 그 왕 옆에서 나라를 살피면서 왕을 돕고 그래 했지요. 산성이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산성은 모두가 잘 살고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항상 늘 그래서 부처님 전에 세계 평화, 인류 평화 그를 외치면서 그 소원을 세워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믿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법성 삼부님께 귀해서 불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큰 소원을 다 세워가지고 먼저 가신 그 선방법문 조상영가님들 좋은 곳에 극락세계 가시라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살아있는 동안 좋은 곳에 가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수경에 보면은 그 발사옹 소원이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은 자, 합장을 해보실까요? 중생무변소 천수경을 그 참 독경할 때 그 원을 또 세우고 부처님께 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금생에 또 잘 살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모셔지는 또 영가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이구동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우리 조상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들께서 또 극락세계에 또 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산성이 그전에는 안거가 끝나면은 하안거나 동안거가 끝나면은 인연 닿는 그 불자님들하고 부처님 경전을 그 보시를 받게 되면은 매년 그 금강경이라든가 또 천수경 또 관세음보살님 보음품 또 지장경이라든가 또 불설아미타경 그렇게 이제 부무운증경을 그냥 매년 천권씩을 그 법보시를 받아가지고 관음성지를 돌아다니면서 법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보시를 하면서
안거가 끝나면은 남해 가면 보리암, 여수에 가면 향일암, 낙선사, 홍련암, 서울의 두선사, 강화 보문소를 가서 회향을 했지요. 회향을 하면서 그 걸망 속에다가 그 부처님 경전을 그 모시고 또 있는 불자님들한테 놓아주면서 강화 보문사를 가게 돼서 그 보문사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가운데 강화 보문사 그 휴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강화 보문사 가보셨죠? 예, 그 강화 보문사에 그 슈퍼 보살님이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연세가 한 70대 되셨을 때 산성에 뵀었는데요. 그 보살님께서 강화 보문사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내려오는 가운데 강화 보문사 그 슈퍼는 보살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 제가 그 스님께 그 오늘은 버스를 그 부두까지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버스표를 보시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냉장고에 가서 매실 한 병을 꺼내서 톡 따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참 제가 담내로 그래서 이제 그 걸망 속에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이 딱 한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내로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그 보살님께 전해드렸지요. 그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몇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야 며느라 나는 20일이 딱 갈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그 당신께서 그 쓰시던 그 방 안에 그 참 그렇게 짐들을 갖다가 전부 손자 손녀들한테 다 전부 다 놓아주고 그렇게 얇은 담요 한 장을 그 바닥에다 까시고 오롯이 참선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님께서는 그 망공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법화성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요. 법법자에다가 그 빛나라자 성품성자를 받아서 그렇게 법화성이라는 이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망공스님한테 화두를 하나 받았는데 그 화두가 어떤 거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그 화두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1700 공안에서 보면은 그 마음법 길이게 하시라는 그 화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그 성품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법화성 보살님께서는 그 강화 보문사에 살아계실 때는 그 신도 회장님도 하시고 그렇게 그 연불도 참 잘하시고 그렇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그 나는 20일 있다 갈란다 하신 날 이후로는 모든 걸 접고 사나가 오롯이 담요 한 장 방에다가 까시고 참선만 하시면서 정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공양을 지어드리면서 시어머님을 시봉을 해드렸는데 마지막 날 20날이 되는 마지막 날에 그 아침 10시에 그분 앞에 가서 합장을 딱 하고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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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불렀는데도 어머님 방에서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방 미닫이문을 슬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얇은 담요 한 장을 깔고 아침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시기로 한 날 그날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강화 보문사 그 들어가는 입구의 슈퍼 보살님 한성한테 전해준 말씀이십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은요, 법화성 보살님처럼 내가 언제쯤에 갈란다 이렇게 딱 자손들한테 부르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게 불교 공부예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어디서 왔는고,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죽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려면은 그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는다든가 천수경을 읽는다든가 그렇게 지장경이라든가 관세음품이라든가 그런 경전들을 부지런히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면서 또 그렇게 연불을 하면서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 공부가 성성적적해져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성 보살님께서는 20일날 간다라고 며느리 보살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셨지만 여러분들은 화성 보살님보다 보지를 못하더라도 한 보름 내지 한 10일 그것도 안 되면은 일주일이라든가 3일 전이라도 나는 갈란다라고 이렇게 미리 그 자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서 내가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불교를 믿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부 대중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오늘 제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그 영가님들이 탐착하는 그런 마음과 애착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든 그 상을 끊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금강경을 독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금강경은 공사상 바로 이제 그 집착하는 것과 애착하는 것과 그 상을 내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영가님께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독경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오늘 영가님들이 이런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그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산성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으로 이렇게 차려드린 음식도 중요하겠으나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영가님들한테 그렇게 일러드리면 그만큼 영가님들이 그 업식이 밝아지고 업장이 수밀되면서 동시에 그렇게 영가님들이 가셔야 할 곳으로 편히 가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제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소중한 인연입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됩니다. 세 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다섯 번 만나면 마음이 문이 열리고 일곱 번 만나면 친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사랑은 나눠봐야 그 사랑의 진실을 알 수 있답니다. 꼭 지키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인연은 진짜 내 인연이 아니랍니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믿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 눈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뜻한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늘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지 않는 소중한 인연으로 곁에 남을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 글 속에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이에 그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 살아간다면은 참 그렇게 좋겠습니다. 너다 나다 하는 그 생각, 그 우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다 그 화합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맑고도 편안한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두 합장하시죠. 일체 유이법 영몽 안 보이영 여로 여겨져 능장 유시관 하라나 신장님들을 모시고 선두제를 지내드린다고 구하는 의식 대령을 마치고 간육단에 옮겨서 영가님들을 모시고 그래도 간육을 시켜드리고 살풀이를 이어서 영가님들에게 금강경을 독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까지 마치고 나서 영가님들한테 정성으로 마련된 이 음식들을 차려드리는 음식을 이제 제를 본격적으로 지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를 지내기에 앞서서 오늘 그 영가님들한테 또 우리 호명보살께서 극락세계 왕생을 하시라고 극락물을 영가님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정성을 내지 않고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정성을 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그 감흥이 돼서 영가님들이 정말 흡족하고 본 마음이 담겨서 자순들이 이렇게 제를 잘 지내주는구나, 여기 동참하신 분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해서 그렇게 영가님들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늘에서 또 방광을 또 이루어서 무지개를 보여준다든가 또 이렇게 꿈속에서 선봉을 내서 자손들한테 그 참 그렇게 선봉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소원성취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날라다니고 뭐 그런 요소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소원성취라는 것이 그 여러분들 영가님들이 마음먹은 대로 가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 엄마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소원성취가 아니겠어요?
Oh,
하주 수인온도 용신의 연불강경업장소 여시성현내 거비엔 청경무부상근고 고하일신 김영도 금원자 여겨지는 바일치 성불도 온바라이 민나야 삼아 온바라이 민나야 삼아 온바라 민나야 삼아 금장 남노다 본증용군 강철 건강신 보살님께서 지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은 남아있는 유족들한테 그 복되고 그 모든 일들이 그 마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좋은 그 일들만 생기라고 그 떠나시는 영가님들이 그 주는 그 선물이라 하면 선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지전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영가님들한테 전해 올리겠습니다.
세계 시청자